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오늘은 덩치에 맞지 않게 귀여운 선수 이안 벨리어의 가슴 운동 루틴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템파 프로의 우승자이죠. 그동안 종종 크범 형님의 유튜브 채널에 자주 등장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친숙하시겠지만 새롭게 이안 벨리어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이안 벨리어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은 스미트 머신을 사용한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라고 합니다. 고중량을 진행하면서도 신체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유리한 종목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프리웨이트 종목들 못 않게 굉장히 선호하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안 벨리어 하면 역시 고중량 고반복으로 유명하죠. 최근 영상에서 다뤘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인클라인 프레스 진행 시 엘보 궤도의 중요성이었는데요. 이안 역시 영상에서 말하기를 프리웨이트 종목들에 비해서 스미트 머신을 사용할 때 고중량을 유지하면서 엘보의 궤도를 최적의 방향으로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머신을 사용한 인클라인 프레스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이안의 경우 대부분의 머신들이 최고 중량으로 설정해도 중량이 부족한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진핀이 있으면 중량을 극대화하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머신 프레스 종목을 인클라인으로 6장씩 꽂고 저렇게 반복이 가능하다는 게, 심지어 템파 프로를 4주 앞둔 시즌기에 저 정도 스트렝스 유지한다는 게 이건 그냥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인클라인 플라이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이 종목 역시 굉장히 탐나는 머신이죠. 혹시 한국에서 해당 운동 기구가 있는 헬스장을 아신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굉장한 고중량을 사용해 진행해 주지만 플라이 특유의 충분한 이완 자극을 극대화시켜 주기 위해서 운동 템포를 굉장히 컨트롤된 상태로 느리게 유지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인 세트는 중량감 있게 진행해준 뒤 나머지 세트는 운동의 강도를 극대화시켜주기 위해서 드랍 세트를 사용해서 마무리해준다고 하네요. 확실히 운동 파트너와 함께 운동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운동 파트너지 이 장면만 보면 사실 원판 셔틀이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리죠. 이렇게 고중량 프레스 두 종목과 플라이 한 종목을 마무리해준 뒤 덤벨 프레스로 80kg 덤벨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말이 안 되는 근력입니다. 저 같아도 옆에서 운동을 같이 할 수만 있다면 원판 보조의 특권을 자청할 것 같네요. 메인 고중량 세트 이후 중량을 낮추어 70kg 덤벨을 사용하여 고반복 세트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케이블 플라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가슴 운동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마지막은 레스트 앤 퍼 세트를 사용하다가 마무리는 이완 특유의 애교 섞인 헤드뱅잉으로 마무리해준다고 합니다. 사레레를 진행할 때도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이렇게 가슴 운동을 마무리해준 뒤 삼두 운동을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먼저 딥스를 사용해서 가슴과 삼두를 동시에 털어준 뒤 나머지 종목들은 단일 관절 종목들을 위주로 삼두 운동을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이번 템파 프로 대회 체중이 118kg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자신의 체중이 성에 안 찼는지 체인까지 목에 걸고 딥스를 진행하는 진정한 근육 괴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신의 운동 루틴에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즉근하세요.